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페이 캡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시즌 첫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앤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엄청난 찬사와 칭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오늘 경기 활약에 대해 굉장한 찬사를 보내면서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5대2의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번리의 공격수 라일 포스터에게 기습적인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불안한 경기 상황에 빠졌었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3골,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1골,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1골, 즉 토트넘 주장단이 모두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당연히 말이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19분 솔로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골키퍼와 수비수를 농락시키는 칩샷으로 첫 번째 골을, 63분 또다시 솔로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간결한 오른발 마무리로 두 번째 골을, 그리고 66분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전맥 특허인 뒷공간 침투를 통해 페드로 포로 선수의 얼리크로스 형태의 스루 패스를 이어받았고, 이를 완벽한 마무리로 결정을 지으면서 헤트트릭을 달성. 모든 득점이 손흥민 선수의 각기 다른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공격수로서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경기였는데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는 손흥민 선수가 선정이 되어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서 공식 인정받았는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오늘 경기 활약에 대해 굉장한 찬사를 보내면서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니는 케인과 함께 해온 시너지 효과도 있고 플레이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왕연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것처럼 소니도 가운데에서 이번 경기처럼 장점이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히샬리송이 터지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토트넘에게는 이게 최선일지도 모르겠네. 스피드도 있고 피지컬도 있고 발밑도 능숙하기 때문에 와이드하게 열린 공간도 만들 수 있다. 혼자서 일순간 긴 공간을 파고들었고 슛의 정확도도 최고였다. 만으로 솔로몬의 플레이가 심플하고 머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임스 메디슨과 바꾸면서 소니를 살릴 생각을 많이 한 플레이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하네. 손흥민이 해줬네. 케인 없이도 헤트트릭에 난동을 부렸다. 팀도 최고 수준이고 역시 맨체스터 시티에 이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도 당연하다. 아직 우리 일본인의 헤트트릭은 없다. 부디 한일 우호의 증거로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손흥민의 득점력도 돌아왔고 케인 없어도 연승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시 뛰어나다. 손흥민에 관해서는 케인이 이탈했던 기간에 골을 계속 넣었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 폭발할 것 같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페널티킥까지 찬다면 8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도 정말 여유로울 것 같다. 한국을 싫어하는 내 자신이라도 손흥민만큼은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손흥민이니까 이번 헤트트릭도 놀랍지는 않아. 역대 아시아인 최고의 선수니까 말이야. 스퍼스는 케인이 없어져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팀으로서 꽤 재미있어졌어.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단한 것 같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감독이었지만 셀틱이나 스퍼스에서도 즉각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브랜던 로저스 감독과의 차이가 심하다. 이는 올 시즌 스퍼스가 상당한 난적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다른 팀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태어났네 스퍼스.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의 활약은 물론이고 전원 주역으로서의 공수의 균형이 잡혀있는 점이 지금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케인도 없어져서 스퍼스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엄청 강하네. 새로 영입한 메디슨과 우도기는 금방 적응했고 손흥민과 비수만은 부활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말 대단하다. 포스테코글루 덕분에 J리그의 감독들도 더 주목받지 않을까. 해리 케인이 없어져서 이제 손흥민의 동무대가 될 것 같다. 올 시즌도 20골 이상 넣을 것 같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에 대해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인 만큼 전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미 오래 전부터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지 오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토트넘 핫스퍼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본 J리그에서 커리어를 보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하고 J리그 출신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전에 대해 상당히 기뻐하는 반응들도 보였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K리그 선수인 오르샤 선수가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본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 선전이 우리의 그런 것과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일본 축구에 비해 인프라나 저변 자체는 부족한 한국 축구이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자부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